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GT5가 아니라 레드리에서 아라비안 말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리뷰할 아라비안이라는 말이에요. 보시면은 말 크기가 생각보다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캐릭터의 키가 한 이 정도 되는데 말 높이도 뭐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아라비안 같은 경우는 털색이 굉장히 깨끗해요. 이 효과라 보세요. 이 아름다운 디테일. 그리고 뒤쪽에 꼬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육이 살아있어요. 앞자리 보입니까? 혹시 지금 말이 걸을 때마다 근육이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모습. 레드리의 마구간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말군 모양. 이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마구간 보시면은 기마, 운송마, 경주마 이런 식으로 있는데 보통 말들을 보시면은 대충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이제 뭐 운송마, 큰 애들, 덩치 큰 애들은 사이즈가 이따만합니다. 경주마는 그냥 탄탄하게 생겼어요. 전투마도 있는데 얘들은 상당히 근육질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라비안 같은 경우는 맨 밑에는 우스마예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블랙, 화이트, 레드 체스넛. 저 같은 경우는 화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얘들 스펙을 봐야 되는데 가속, 핸들링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블랙이랑 화이트랑 스펙은 똑같은데 블랙이 좀 더 세요. 대신에 얘는 금괴가 42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화이트 같은 경우는 850달러 좀만 노력하면 살 수 있어요. 이 친구한테 안장이라고 달 수가 있는데 나코크 도치스가 지금 레드에서 가장 좋은 겁니다. 이걸 장착하면은 그 뭐 재생률 20% 증가 뭐 소물 마이너스 35% 이게 왼쪽 보시면 그 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안장이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개조할 수가 있습니다. 안장 가방 같은 것도 개조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뭐 바꿀 수 있다. 색상도 바꿀 수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등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보시면은 뭐 바로크, 슬림, 딥로퍼, 벨드 어쩌고저쩌고 이런 다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후디드다. 여기 밑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한테 먹일 음식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말 식료품, 사과, 당근 왔으니까 건축 좀 잘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의 주행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트 출발! 보시면은 굉장히 가볍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마일 돌파, 30마일 돌파, 50마일 돌파. 물론 제 눈에만 보이는 계기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핸들링을 볼게요. 여기서 왼쪽, 오른쪽, 왼쪽, 점프. 그렇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갈 수가 있다. 굉장히 날렵한 겁니다. 얘가 핸들링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얼마나 좋은지 보기 위해서 제가 샤이어란 친구를 꺼내볼게요. 확실히 이 친구는 사이즈가 커요. 샤이어 출발 가자. 샤이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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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마일 돌파, 20마일 돌파. 그리고 가속이 아쉬운 게 여기서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아요. 샤이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뭔가 조금 둔하죠. 나무 사이를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핸들링을 아 못 돌아가죠. 담력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이 근처에 악어 늪지대가 있거든요. 아 맞다 이그라이 키면 나오죠. 오오 이 멧돼지. 아이 야발 혼내지 마세요. 아라비안은 원래 이런 말이에요. 혼내지 마세요. 괜찮아요. 원래 겁이 많은 친구예요. 서로가 극복하면 돼요.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자 이게 야발 얘 가까이 가볼게요. 악어가 무려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과연 아라비안은 도망칠지 안 도망칠지 보도록 하겠다. 야발 아 동물을 쏠 순 없어. 그러면은 제가 평소에 자주 타는 트루크맨이라는 말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겁이 없는 친구거든요. 악어를 그냥 밟고 다닌 친구 있는데 자 트루크맨 너의 위험을 보여줘. 보시면은 앞에 말이 악어한테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안 쫄아요. 끄떡 없어. 1m 간격인데 아직까지 쫄지 않았어. 하지만 악어가 울기 시작하면은 절 버리고 도망갑니다. 아라비안보다는 오래 버텼어요. 이런 나쁜 악어 같으니라고. 에잇 야마 야마 에잇 오오오오오오 야마 안돼 안돼 안돼. 이제부터 눈밭을 뛰어보겠습니다. 자 출발 하트 오프로드 스타트 점프하시고. 아 근데 점프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다리가 짧다 보니까 점프가 잘 안돼. 여기 못 올라가겠죠. 일단 갑시다. 보시면은 올라갈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와레가리님 계십니까 근처에? 혹시 여기 올라갈 수 있나요? 이 언덕이요. 일단 아라비아는 못 가거든요. 하지만 와레가리님 같은 경우는 아 끝에서 못 갔어요. 살짝 와레가리님 안돼 올려드리겠습니다. 트루크맨 보여주자. 자 이 말은 이곳을 3초 안에 올라갈 겁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말이거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트루크맨의 위험 가자. 아이 너도 못 가는구나. 하지만 트루크맨은 넘어지지 않아요.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 가자 트루크맨 가자. 나이스샷. 보시면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루크맨입니다. 여러분들 아라비안 리뷰지만 트루크맨을 사세요. 트루크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겁니다. 자 다음에는 레이스 맵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2 1 출발 하트 갑시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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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달리면서 여기 써야 돼요. 발사 발사 이거 터트려. 오케이 나이스샷. 지금 샷건이 생겼습니다. 줄어서 발사 나이스샷 됐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발사 나이스샷. 모르는 사람
미안해요. 잡았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덴키스카님 쎄야. 죄송합니다. 이 미션이 끝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죽일 줄 알았는데 미안해요. 얘들아 누구야. 반가워요. 오덴키스카님 1등, 3위 레이스에서 3등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을 타고서 온천에 한번 가볼게요. 온천 등장. 이것이 바로 레데온의 온천입니다. 말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도 힐링을 하고 저도 힐링을 하고, 그리고 여기 근처 여기에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오뎅캐님. 오뎅님 미안해요. 이게 나 오뎅님을 위해서 여기다가 그냥 풀어드리겠습니다. 풀어주기 F가 풀어주기잖아. 일단 풀어드리고 제가 직접 들어갈게요. 점프 들어오시면은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들어와 지는구나. 뭐지? 이거 플레이어예요? 플레이어?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뭔가 캐시 같은데? 핵이에요? 아 핵이라고? 아 난 또 뭔가 이런 캐시가 있나 했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라비아 같은 경우는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핸들링도 좋고 레드용에서 최상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